안녕하세요, 수야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초는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화초들 가운데 하나인 바로 홍장수 철쭉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어머니께서 주셔가지고, 아들아 이거 홍장수 철쭉 더 지기 전에 영상 찍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주말에도 한번 찍고 오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불이 났게 찍고 왔습니다. 예전에 찍은 것과 짝이기를 했기 때문에 꽃이 그전에는 활짝 피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초는 제가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을 하나씩 촬영을 하면서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게 4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때쯤 펴서 현재 7월 중순까지 계속 개화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런 오랜 기간의 개화 기간을 갖다 보니까 홍장수 철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제 자료가 없는 걸로 봐서 일본 교배종으로 품종 개량돼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철쭉과 외철쭉의 교배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정보는 아무래도 철쭉가다 보니까 뿌리 뻗음이 좋고 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어머니의 화분처럼 다소 큰 화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을 자주 주셔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준에서는 물을 3-4일에 한 번씩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아이를 키우게 되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좀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화초 판매 사이트 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군데 가운데 S로 시작하는 그 사이트에서 현재 판매 중인 걸로 보이네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꽃의 생김새를 좀 그냥 관찰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되게 얇아 보이고 힘이 없는 듯 보이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네요. 약간 옅은 분홍색에서 다홍색까지 섞은 느낌이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특징인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혹시나 붉은색의 꽃을 피우는 화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오랜 기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아이를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향기 같은 거는 크게 나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또 독특한 게 일반적으로 이런 화초 같은 경우에는 꽃을 오랫동안 피우기 위해서 꽃줄기 주변에 새싹이 났을 때 정리를 해줍니다. 가지를 쳐준다던가 새순을 따준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꽃이 피어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홍장수라는 이름을 가진 철쭉을 소개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재밌는 화초 이야기가 있으면 화초라던가 그리고 베란다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팁이 있다면 또 들고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야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